국내 오락물은 끝났어. 결국 한류의 뒷마당이 될 거고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일본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 10개 작품들 중 4개 정도는 한국 드라마다. 일본이 평생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멀리 앞서가고.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테드 소렌더스는 전 세계가 한국 영화와 TV 문화를 사랑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초대형 영상 플랫폼 넷플릭스. 그들이 한국 컨텐츠에 대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근 그들이 결정한 과감한 투자에서 드러났고, 이는 중국에서도 전해져 중국인들을 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시듯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외부 컨텐츠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중국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PN 사용자가 계속 확대되는 관계로 중국 당국이 늘 단속을 하지만 여전히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저렴하게 VP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중국인들이 이미 넷플릭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생태계 안에서 한국 컨텐츠가 새로운 바람을 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는 넷플릭스를 한류의 전달자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왜 굳이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한 팩트들과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지켜본 글이었던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댓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더 킹덤의 시나리오를 쓴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는 무한한 창작의 자유를 제공했다. 컨텐츠와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여유롭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과 풍부한 자본 공급을 통해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독창적이고 폭발력 있는 일련의 작품들을 생산하여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 왜 일본, 호주가 아닌 한국이었나? 넷플릭스는 최근 2021년 제작계획 발표에서 한국 콘텐츠 제작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5억 달러는 대규모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를 수십 편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여러 의미를 가진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제작 예산 10억 달러의 절반을 한국 시장이 차지하게 된다. 또한 넷플릭스의 최근 해외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인구 약 5,200만의 한국 시장이 왜 일본이나 호주와 같은 국가들보다 전략적으로 더 선호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넷플릭스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보다 1년 뒤인 2016년 8월 한국에 진출했다. 초기 한국 시장은 냉정했고 만족스러운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넷플릭스가 처음에 TVN, CJ E&M, JTBC 등 여러 한국 전통 TV 미디어와 협력을 시도할 때 최초 방송권 획득은 할 수가 없었고, 한 달 동안 TV에서 방송된 뒤에나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여러 형태로 천천히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제작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후 관객을 사로잡기 위해 넷플릭스는 TV 방송국과 공동 제작을 시작했는데 제작비를 지원했고 투자 비율은 일반적으로 4분의 3 정도였다. 2018년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했는데 이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에 이어 아시아 지역 내 다섯 번째였다. 이후 한국 사무소는 전문성을 보여줬다. 2019년 더 킹덤의 인기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작품에 대한 투자로 넷플릭스는 여러 국가들에서 성공하며 한국 내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고, 현지화된 사고방식을 통해 한국 시장에 적합한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어 시장에 접목시킨 것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5년간 쌓은 소중한 경험이 됐다. 지역 콘텐츠를 위한 저작권 등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전문가 팀들과 성숙한 팀을 이뤄 다양한 한국 TV 방송국들과 공동 개발 및 오리지널 작품 제작에 나섰다. 동시에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창작의 자유 보장 원칙을 고수했다. 창작자에게 더없이 자유로운 공간을 주었고, 과정은 묻지 않고 결과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의 제작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넷플릭스의 아시아 디렉터는 한국의 컨텐츠 제작 거점은 이미 우수하다. 여기서 넷플릭스의 역할은 기존 플랫폼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킹덤의 김성훈 감독은 어떤 종류의 피드백은 받았지만 작품의 최종 발표를 방해하지 않을 수준의 참고자료였을 뿐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풍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뿐이었다. 한류의 전파자. 한국 영화 드라마는 전 세계 팬들에게 주는 선물.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넷플릭스에게 있어 가장 비옥한 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넷플릭스의 CEO이자 최고 컨텐츠 책임자인 테드 소렌더스는 전 세계가 한국 영화와 TV 문화를 사랑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아시아 지역을 싹쓸이한 데 이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점차 점령하고 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A급 선물이 됐다. 한국의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한국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멋진 명함이 되었다. 국제적 방송국 넷플릭스의 노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한류의 전파자가 되고 있으며, 이미 오스카 수상 등을 통해 인기가 치솟은 한국 영화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도 환상을 가져다 주었다. 한국 성공의 또 다른 이유, 성숙한 기술 환경.
한편 한국 국민의 약 90%가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 됐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질을 좌우하는 고해상도,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모바일 광대역 보급률도 매우 높고 넷플릭스도 일찍 진입하여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애니메이션이 문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약점이 있다. 영화 및 TV 드라마 콘텐츠도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영향력에 비하면 훨씬 약하다. 지난해 일본에서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가 늘어난 것에는 한국의 히트작 사랑의 불시착의 인기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넷플릭스의 최고 인기 10개 작품들 중 4개 정도는 한국 드라마다. 넷플릭스 아시아의 김민영 이사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는 우리의 성장을 이끄는 열쇠라며 한국 드라마 덕분에 아시아인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글로벌 한국 드라마의 발상지 넷플릭스. 요즘 넷플릭스는 전세계에 한국의 드라마를 송출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드라마의 출력량은 크게 늘었다. 이미 100개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킹덤은 미국과 유럽에서 좀비 열풍을 일으켰으며 스위트홈은 출시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이에 CEO 테드 서렌더스는 전세계 관객들이 스위트홈에 등장한 적들과 맞서고 승리율을 통해 우주를 구하기 위해 넷플릭스를 통해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2021년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전 4년간 투자한 총 금액의 7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기존 스튜디오 외에 새롭게 스튜디오를 추가할 예정이며 한국 내 영화 드라마의 제작을 늘리기 위해 16,000평방미터의 공간을 임대한다고 한다. 이 장문의 글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근래 여타 다른 분야들을 대할 때와는 달리 적어도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숙이고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넷플릭스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전 세계가 들어와 있잖아. 혁명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 동지들 계속 노력하자고. 우리는 공짜로 보류해서 손해를 볼 테니까. 많이 좋아졌어. 우리 영화 땡땡땡도 엄청 재미있대. 어렵지. 우리는 만약 투자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심사를 통과하기 힘들 거다. 한국은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찍잖아. 그래서 아시아 영화, 방송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두려워서 찍지도 못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지.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공포물, 좀비물, 화제가 된 영화 한 편이 없잖아. 국내 오락물은 끝났어. 결국 한류의 뒷마당이 될 거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발언권이 없을 테니 밖으로 나가자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10억의 시장을 내주고 있으니 한심하다. 괜찮아. 국가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 모든 외국 문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거지. 한번 고생으로 영원히 편안해질 거야. 정부에 대한 조소입니다. 국내 오락물은 자기 자신과 노는 것만 좋아하잖아. 넷플릭스는 한국 같은 주변국들을 통해 아시아의 영상물에 대해 익힌 다음 중국을 향하려는 거겠지. 중국 시장은 가장 커. 넷플릭스가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분명 넷플릭스에는 공식 중국어 자막이 있을 거야. 넷플릭스는 국내에도 엔터테인먼트 진출 제안을 했었어.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이미 포기했지. 한국 배우들은 너무 열심히 하잖아. 보통 조연들도 능력이 압도적이니 하물며 주인공들은 어떻겠어. 그들에게는 창작 공간이 많기 때문이겠지. 우리 아이치이도 아주 강해. 넷플릭스는 필요 없어. 배우들은 열심히 하고 창작 환경도 자유로우며 정책의 보살핌도 있고 한국 영화 발전을 낙관한다. 주인장은 그들이 왜 한국 시장을 중시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넷플릭스의 영화 스타일과 특징, 그리고 국내 영화 촬영 시의 요구사항과 제안들을 먼저 알아보라. 중국이 저런데 오른쪽 일본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넷플릭스가 한국에 520억 엔을 추가로 투자, 라인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들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 전달됐고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영화평론 정보사이트의 기사에서는 한국 영상산업이 현재를 과시하는 세계 수준의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항상 한국 영상 엔터테인먼트는 대단하다는 감탄을 하게 된다. 스위트홈을 보고는 그 솜씨의 경이로움을 보고 한국의 영상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본이 평생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멀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 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니 주변국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확실히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공간들을 통해 명확한 비교가 가능하게 된 셈이죠. 감사합니다.